오늘 강연에서는 RNA, 라이보 누클레이크 애시드 혹은 우리말로는 리보 핵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보 핵산이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리보 핵산. 제가 주변에 여러분들께 여쭤봤더니 리보 핵산을 얘기하면 미혼이 떠오른다고. 예. 지금 웃으신 분들은 40대 이상이십니다. 예. 리보 핵산은 미혼에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어디나 널려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 모든 세포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녁 때 먹은 고기, 생선, 채소 전부 RNA를 가지고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라든가 심지어는 바이러스들도 이 R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RNA는 우리 그 생명의 기원으로부터 지금 현재 존재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기존의 생물체에서 제일 중요한 분자는 역시나 제일 유명한 DNA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DNA에 대해서 배우셨고 그래서 이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DNA와 RNA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DNA에 대해서는 많이들 보셨잖아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딱 보시면은 굉장히 익숙한 분자인데 이 분자는 이런 두 개의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골격 구조는 당과 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골격 구조에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삐죽 나온 것들이 염기라는 물질인데 이 염기들이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A, T, C, G. 그리고 C는 항상 반대편의 G와 A는 항상 반대편의 T와 염기 쌍을 이루고 이 염기 쌍들이 서로 이렇게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이중 나선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RNA는 어떠냐면은 RNA도 이렇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비슷한데 당과 인산으로 구성된 것이고요. 염기도 네 종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A, U, C, G. 그러니까 여기 T가 비슷한 U로 바뀌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비슷한 물질이죠. RNA는 보통 이렇게 단일 나선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마치 단백질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구조지만 사실은 전부 RNA로 만들어진 구조물들이에요. 각각이 굉장히 복잡하고도 재밌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모델을 보여드리면은요. 이 모델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모두 지나가시다가 DNA네 그러세요. 근데 사실은 DNA가 아니고 RNA입니다. 그만큼 DNA와 RNA가 굉장히 비슷하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RNA는 여러 가지 구조를 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거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RNA고 보시면 여기 쭉 이렇게 따라서 골격 구조가 있고요. 이 기본 골격 구조는 당과 인산으로 구성이 돼 있고 여기 보시는 노랗고 빨간 요 부분이 인산 부분이고요. 요 안쪽에 오각형으로 보이는 부분이 여기 보이는 부분이 리보즈 당 일종의 당이고 그리고 요 안쪽에 파란색을 띠고 있는 부분들이 염입니다. 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DNA와 RNA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둘 다 다 그 복합 중합체예요. 그래서 하나의 단위체가 여러 개 이렇게 이어져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게 하나의 단위체입니다. 보시면 어디부터 보시는 게 좋을까요? 자, 요쪽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요렇게 오각형이 보이시죠? 여기 오각형이 있고 오각형에 이것이 리보즈고요. 그다음에 요쪽에 인산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가 염기고요. 자, 이건 사실은 DNA예요. 자, DNA를 RNA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끼워집니다. 그런데 방금
수소 하나를 더 끼웠다고 가정하고 보시면 여기 빨간 것이 산소예요. 산소 원자 하나가, 산소 원자 하나가 더 들어간 구조가 RNA의 단위체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그 산소 원자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 아주 뭐 사소한 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에 DNA의 역할이 뭔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DNA의 역할은 사실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RNA를 생산한다. 두 번째는 DNA를 생산한다. 그래서 DNA 한 분자가 두 분자로 변하고요. 세포가 분열할 때 각각의 딸 세포로 그 만들어진 DNA 한 분자씩을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딸 세포에서는 골고루 나눠진 DNA가 또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딸 세포에서 엄마 세포하고 동일한 RNA를 생산해낼 수 있게 하죠. 자, 그래서 이 DNA에 담겼다고 얘기하는 온갖 생명의 비밀들이 결국은 이 RNA 형태로 발현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생물학을, RNA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RNA 중심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입니다. DNA가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RNA를 생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RNA를 생산하는 과정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RNA가 합성되는 과정인데요. 이거를 전사라고 부르거든요. 보시면 DNA 이중 나선이 일단 풀려야 됩니다. 이렇게 풀리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염기 쌍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는 T와 C는 G와만 그 염기 쌍을 이룬다. 이 원리가 이 RNA를 합성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A는 DNA상의 A는 반드시 U와만 페어를 이루어서 이 자리에는 U가 들어오고요. 다음에는 A, C에는 G, G에는 C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쭉 가면 DNA상에 있던 정보들이 전부 RNA 형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RNA가 DNA 있는 정보를 전부 벗겨다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비유로 들자면 이 붕어빵 만드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식사 못 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붕어빵 틀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뭘 부으면, 밀가루를 부으면 이 안에 들어있던 정보들이 반대, 상보적인 그 형태를 띠고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DNA를 주형으로 해서 일종의 거푸집으로 해서 RNA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붕어빵 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 RNA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RNA 기능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연구가 된 기능은 이 정보의 전달자로서의 기능입니다. 이런 RNA들을 메신저 RNA 혹은 mRNA라고 부르는데 mRNA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mRNA가 리보솜 혹은 번역체라고 부르는 커다란 구조물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tRNA라고 부르는 또 다른 RNA의 도움을 받아서 단백질을 합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mRNA상에는 이 정보가 전부 이 염기의 서열로서 암호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해독을 해야죠. 이 암호는 그 세 개의 염기 단위로 이렇게 해독이 되게 됩니다. 그 세 개의 염기 단위를 코돈이라고 부르는데요. 일종의 뭐 모르스보어 같은 걸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정보들이, 세 개의 단위의 정보들이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UGG라는 염기 서열이 온다. 그러면 리보솜과 tRNA가 아하, 이거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넣으란 뜻이구나. 그래서 넣고 UUU가 오면 이 암호는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넣으라는 얘기구나. GGC는 글라이신, UCA는 세린을 넣게 돼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 간의 연결을 쭉 만들어주면
이 길다란 아미노산의 중합체가 바로 단백질이 됩니다. 그리고 mRNA마다 이런 서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mRNA가 고유한 단백질을 만들게 되죠. 이 과정을 아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생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으신 모두 다 단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정말 딱 단 하나의, 물론 이제 그 단 하나는 두 개의 정자와 난자가 융합해서 이루어진 거지만, 이렇게 이제 하나의 세포가 시작을 해서 이 세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먼저 분열을 해야죠. 분열을 해야지. 하나가 둘을 만들고 둘이 넷을 만들고 넷이 여덟을 열여섯을 이렇게 해서 쭉 분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수조개의 세포를 이루어서 이렇게 귀여운 아기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분열만 막 계속하면 크게 문제가 돼요. 우리 그냥 몸이 그러니까 물컹물컹한 세포 덩어리겠죠. 우리 예쁜 아기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 물컹물컹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고 뼈대도 가지고 근육, 신경 다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분열된 세포들이 세포 분화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포가 분화되기 위해서 어떤 유전자로부터 어떤 RNA가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가 아주 정밀하게 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되면 많은 질환이 일어나죠, 사람의 경우에.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생물학자로서는 실험을 할 수 있는 모델 생물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 초파리가 굉장히 이제 실험에 많이 쓰여요. 초파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바나나 드시다가 혹은 포도 드시다가 이렇게 놔두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는 조그만 파리 있잖아요. 그게 초파리인데 워낙 개체수가 빨리 번식을 하고 사이즈도 작고 또 이제 기르기도 편하기 때문에 유전학의 재료로 아주 인기가 좋은 동물입니다. 자, 이 초파리는 얼굴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잘생겼죠. 잘생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정교한 구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이 3D 프린터가 이런 게 아직은 성능이 당연히 안 되죠. 자, 이 일종의 자연의 3D 프린터인데요. 이 각각의 세포들이 어떤 그 유전자들을 제대로 발현을, 정밀하게 발현을 해야만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각각의 세포는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지만 그 DNA로부터 만들어지는 RNA들이 정밀하게 조절되지 않으면 이 구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저희가 유전자를 좀 조작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얼굴을 이렇게 만드는 부위에다가 이 세포에 만약에 우리가 다리를 만드는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RNA를 만들도록 하면 어떨까? 그러면 다리가 생깁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얼굴에 다리가 실제로 생긴 초파리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동물 같으세요? 좀 이상하죠? 돼지? 돼지. 돼지가 아니고요. 이게 양입니다. 양. 네, 양이 왜 이렇게 생겼나 하실 거예요. 이게 유럽에서 옛날부터 기르던 텍셀쉽이라는 종류의 양인데 근육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요. 옛날에는 그 원인을 잘 몰랐는데 이제 생물학이 발전한 다음에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근육이 많은 이유는 마이오스테틴이라고 그 근육을 적게 만들게 적당한 양으로 만들게 도와주는 그 억제 단백질이 적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조절을 못 하니까 근육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그 이유는 마이크로 RNA를 통한 RNA 조절이 잘못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크로 RNA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RNA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유전자 조절을 담당하는 RNA 중에 하나인데요. 이름이 마이크로 RNA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입니다. 여기 굉장히 큰 것처럼 그려놨지만 일반적으로 메신저 RNA가 이제 그 천 개 이상의 염기로 구성이 돼 있다면 이 마이크로 RNA는 한 22개 정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정도 되는 사이즈면 그냥 뭐 기능을 안 하는 그냥 분해산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실험할 때 그냥 버리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걸 밝히게 되었고요. 저희 실험실에서도 이 마이크로RNA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RNA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메신저 RNA에 붙어서 거기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억제를 해준다든가 혹은 바이러스의 RNA에 붙어서 바이러스의 복제를 저해한다든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DNA에 직접 결합해서 RNA 합성을 저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물질이고 불필요하다 싶은 것들이 생성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세포 속의 경찰관이랄까? 뭐 이런 게 뭔가 이렇게 감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로RNA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한 천 개 정도의 마이크로RNA가 있고요. 각각이 서로 다른 서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유전자들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저희 실험실에서 한 일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건 초파리인데 초파리의 야생종이에요. 여기 수컷과 암컷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근데 마이크로RNA 8번이 결손이 되면 요거는 그 사람이나 뭐 포유류에도 있는 마이크로RNA인데 이것이 없어지고 나면 보시면 별다른 차이는 없지만 사이즈가 작아졌죠. 그래서 일종의 난장이 조파리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마이크로RNA가 이 마이크로RNA가 미르 AC 몸의 성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초파리의 구더기,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성장기에 해당하는 그때 이 마이크로RNA가 당대사를 조절을 해서 몸이 클 수 있게 조절을 해주는데 그때 그 작용을 못하게 되면은 작은 초파리가 나오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자, 초파리뿐만 아니라 사람에도 이 마이크로RNA 조절이 잘못돼서 병이 되는 케이스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암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람의 DNA인데 이 DNA의 한 부분이 그 마이크로RNA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미르 15번, 16번 마이크로RNA가 만들어지는데 이 마이크로RNA는 세포가 적당할 때 죽도록 도와줍니다. 세포가 계속 살면 안 되거든요. 필요할 땐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암세포에서는 이 마이크로RNA를 만들 수 있는 DNA 부분이 아예 사라져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 마이크로RNA가 생성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RNA가 적게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 세포가 죽을 때 죽지를 못하고 생존력이 막 증가를 하니까 암세포가 이제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같은 크로모종, 같은 염색체상의 다른 부위인데 이 부분은 마이크로RNA 17번과 20번을 비롯한 6개의 마이크로RNA를 만들어요. 근데 이 마이크로RNA들은 세포가 분열하도록 도와주는 마이크로RNA들입니다. 그런데 암세포에서는 이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있어요. 한 카피만 있어야 될 부분이 여러 카피가 DNA 카피가 늘어나가지고 혹은 DNA는 정상적이지만 그 RNA를 만드는 과정이 잘못돼서 너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이크로RNA들 때문에 세포 분열이 증가하고 암세포가 적당할 때 조절이 돼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하고 계속 분열해서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이크로RNA 몇 가지 예만 보여드렸지만 천 개 정도 있는 마이크로RNA들이 각각이 서로 이렇게 다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이제 계속 연구를 활발히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NA 역할 꼭 빼뜨릴 수 없는 부분이 이 유전 물질으로서의 RNA입니다. 사실 이제 인간이라든가 이렇게 포유동물의 경우는 이 유전 물질이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담고 있는 그 물질이 화학 물질이 DNA잖아요. 우리 처음부터 다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일부 상당수의 바이러스는 RNA를 그 유전체로서 유전자 물질으로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여러분들도 종종 걸려 보셨을 수도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경우에 이 안에 들어 있는 핵산은 DNA가 아닌 RNA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RNA가 이제 세포 안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들어오면은 반대쪽에 반대쪽 나선을 만들고 거기로부터 다시 자신의 RNA를 증폭해서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RNA가 들어오더라도 거기로부터 수많은 RNA 분자가 나와서 세포 밖으로 나가고 또 그 옆에 세포를 감염시키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제 감염이 점점 더 심해지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자면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에이즈 바이러스로 더 잘 알려진 HIV도 RNA로 만들어진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결핍증 혹은 에이즈를 일으키는데요. 이 HIV는 요 안에 역시 RNA를 가지고 있고요. 요 경우는 조금 특이해서 RNA로부터 DNA를 만드는 이거를 역전사라고 하는데요. 전사의 반대 반응이다 해서 전사는 DNA에서 RNA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역전사에서 RNA로부터 DNA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DNA로부터 RNA를 또 만들고 그래서 이런 그 RNA를 증폭시키는 그런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사는 이것 자체도 굉장히 재밌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항상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과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실제 생명공학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좀 익숙하신 거는 주로 바이러스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백신을 맞으면 보통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단백질 아니면 그 바이러스 자체를 불활성화시킨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면역작용을 좀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같이 섞어서 이제 그거를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기존의 백신들은 백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시점부터 실제 백신을 생산하는 데까지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그 질병이 닥쳤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또 어떤 질병이 만약에 어떤 개인한테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될 경우에 개인한테 맞춤형으로 백신을 만들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비용이 뭐 천문학적으로 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이 RNA 백신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백신의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메신저 RNA, 아까 설명드렸죠. 단백질 만들어낼 수 있는 RNA, 그 메신저 RNA를 합성을 해서 보통 이거는 그냥 화학적으로 합성을 합니다. 화학적으로 합성을 하되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그 변형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훨씬 더 안정하게 만들고 그걸 또 이제 지질 같은 걸로 싸고 뭐 여러 가지 변형을 거친 후에 그 mRNA를 메신저 RNA를 주사를 해주면 이 메신저 RNA가 면역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항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항원을 정제를 해서 넣어주는 대신에 RNA를 넣어줘서 몸이 만들어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체내에서 항원이 생산되면 요거에 대해서 면역작용이 일어나고 백신이 효과가 있게 됩니다. 여기 왼쪽에 보여드린 거는 지카 백신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네이처에 논문이 나온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저널에 하나가 나왔었는데 지카 백신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카 백신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백신 개발을 해서 실제로 환자한테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근데 mRNA 경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염기 서열을 쭈루룩 컴퓨터에서 쓴 다음에 합성해라 그러면 바로 합성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염기 서열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데까지 드는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설계도 쉽고요. 품질 관리도 굉장히 쉽고 화학 합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든 것들을 쥐라든가 혹은 사람한테 넣으면 굉장히 그 면역 효과가 좋다라는 결과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재미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RNA를 이용한 백신이 우리 주변에 이제 과연 금방 올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희망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그림은 없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말고 암에 대한 백신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암 백신 연구에 있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지만
암이 걸리면 이게 유전체가 이제 불안정하게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그 환자한테 좀 특이적인 특별히 그 환자한테만 있는 그 암세포에서만 만들어지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 암 항원이라고도 하는데 그 항원을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 있으면 그 항원을 만드는 만드는 RNA를 디자인을 해서 이것도 역시 이제 환자한테 넣어주고 면역세포로 들어가게 하면은 그 환자한테서 그 항원에 해당하는 그 항체를 빠른 속도로 만들고 면역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암 치료 관점에서도 이 RNA 백신 연구가 매우 활발합니다. 물론 지금 가장 빨리 진전이 있는 부분은 바이러스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그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오늘 강의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면은 RNA는 창문이자 도구이다. 생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창문이기도 하고 또 생명공학의 강력한 도구를 제공해주기도 하는 그런 분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이렇게 긴 강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